그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가치를 지니고 있어요. 예, 그런데 그 가치는 가격으로 나타나게 되죠. 예, 그래서 가치의 정도에 따라서 예, 비싼 값이 매겨지기도 하고 또는 싸게 값이 매겨지기도 하는 겁니다. 예, 근데 그 가치 가운데서 도저히 예, 측량할 수 없는 가치가 하나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주보다 커서 그 값을 매길 수가 없어요. 예, 측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사랑하면은 네 가지로 구분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하나는 남자와 여자 간에 서로 사랑하는 에로스라는 사랑이 있어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그러한 예, 스톨게 사랑이 있어요. 세 번째로는 너와 내 관계, 또 우정, 이 친구 간의 사랑, 예, 이것을 예, 필리아 사랑이라, 필로스 사랑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 이것을 가리켜서 아가페 사랑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이 에로스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부모의 이 스톨게 사랑으로 양육을 받게 되고, 친구 간의 이 필로스 사랑으로 성장하게 되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에서 완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귀해요.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앞에 있는 사랑, 에로스, 스톨게, 필리아, 이것은 다 조건이 있는 사랑이에요. 무엇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예. 남자들이 여자를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막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 여자의 무언가 때문에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은 내가 태어난, 내가 난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예. 또 필로스는 너하고 나하고 친구이기 때문에 너와 관계 속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사랑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때문에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아가페 사랑을 가리켜서 무조건적 사랑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이 무조건적 사랑, 예, 이 조건적 사랑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예, 따라합시다. 아끼지 않는 사랑, 넉넉한 사랑, 끊어지지 않는 사랑. 오늘 성경에는 이 아가페 사랑을 이렇게 세 가지로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네, 아끼지 않는 사랑은 32절 봅시다. 본문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네, 자, 여기에 보면은 아끼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아끼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예. 우리를 위해서. 예. 하나님이 그 사랑을 아끼지 않았는데 그 원인이 뭔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아끼지 않았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0절에 봅시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자, 사랑은 여기 있다. 예. 그러니까 참 사랑, 우리가 여러 가지 사랑을 설명하지만은 딱 사랑은 하나라는 거예요.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보니까, 예, 그 아들을 제물로 주셨어요. 그 아들을 제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하는 겁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예, 내가 먼저 사랑했다고 생각합니다. 왜? 내 발로 교회 왔으니까, 내가 예수 믿으니까, 예, 또 내가 교회에서 무언가 하니까, 내가 하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자, 성경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언제부터입니까? 언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을까요? 예?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창세전에, 우리가 하나님 알기 전에, 예, 그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보니까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 예. 하나님이 언제 나를 택하셨어요? 예? 내 어머니 태로부터, 예,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나를 정하시고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요즘 부모님들 아기들 언제부터 봅니까? 이미 뱃속에 있을 때 아기를 보지요. 뭐로? 초음파로 먼저 봅니다. 아, 그리고 아이고, 아이고 우리 아기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네. 아이고 이뻐라. 예, 그래서 벌써 뱃속에 아기가 있으면은 그때부터 뭘 합니까? 태교. 벌써 뱃속에서 태교, 교육합니다. 아이를 가르쳐요. 아이와 대화를 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자세도 똑바로 그리려고 하고 마음도 편안하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말도 조심합니다. 왜? 뱃속에 아기가 들으니까. 뱃속에 아기가 들으니까. 예. 예. 그래서, 예, 벌써 아기가 있으면은 어머니가 그 태교를 하니까 계속해서 조심하고 마음가짐을 갖는다 이 말이에요. 예?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러분, 예? 예? 아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일시적인 것이 아니에요. 예, 순간적이지 않습니다. 영원한 사랑입니다. 완전한 사랑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전 우주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고 바꿀 수 없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런 말씀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예?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넘치게 사랑하셨어요. 예?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으려고 그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이 세상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예? 바울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나 요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도 사랑해요. 여러분도 사랑해요. 아니, 악한 사람도 사랑해요. 예? 살인마 김대두도 사랑한다니까. 예?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가끔 이런, 가끔이 아니죠. 흔히 그런 얘기해요. 여러분, 자녀들이 아프면 엄마가 뭐라 그래요? 차라리 내가 아파야지 이러잖아요. 네가 왜 아파? 엄마가 아파야지. 예? 자식이 죽어갈 때 여러분 뭐라 그럽니까? 너 왜 죽어? 내가 죽을래. 내가 죽을래. 너가 왜 그래? 엄마가 그러잖아요. 예? 우리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너무 이쁘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멸망하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예? 이거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아야 아니하셨어요. 예? 왜?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믿습니까? 예.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다 주셨다면 오늘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무엇을 아끼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아들까지 주셨는데 내가 무엇을 아끼겠느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녀에게 엄청 많은 돈을 유산으로 남겼어. 자, 한 10억 정도 남겼다고 하자고. 예. 그러면 그 자녀에게 10억이라는 유산을 주었는데 자녀가 1,000원만 더 줘요 하면은, 야, 10억까지 줬는데 1,000원까지 달라 그러냐? 그럼 부모 없겠어? 없겠어? 없어요. 10억 준 부모는요, 예? 1억 더 달라 해도 줘. 그런데 1억도 아니고 만 원도 아니고 1,000원 더 달라 하는데 안 주겠어요?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너희들을 위해서 주었는데 내가 무엇을 아끼겠느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 교회는 무엇 때문에 저렇게 십자가 그러고 어? 야단들을 하고 있느냐고. 그거는 여러분 몰라도 너무 몰라서 그래요. 왜 우리가 십자가를 그렇게 귀하게 여깁니까? 사랑의 상징이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은 뭘 느낍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십자가가 귀한 거예요. 예? 예? 우리가 찬송가 가사에 보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여러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 같으면 저런 인간은 버려야 되는데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거든요. 예? 어느 정도 변함없어요. 변함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예? 가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미안하기도 하고 죄송해서 하나님 앞에 고개를 돌립니다. 예, 만나기 부끄러워서. 그런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아니야, 나는 너 변함없이 사랑해.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호세아서 아닙니까? 응? 예.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호세아, 저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 있지? 예? 저 버려진 여자 너 아내로 삼아. 하나님, 내가 어떻게 선지자가 저런 여자를 결혼합니까? 아니야, 내가 그를 사랑한다. 결혼해. 그래서 고멜과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결혼한 이 여자가 옛 남자를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잠을 자다가 보니까 담을 넘어서 나가버렸네. 소문 들어보니까 어느 동네에 이 여자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호세아가 찾아가서 그 여자를 데려옵니다. 예.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는 집에 대문을 잠그고 도망 못 가게 울타리에다 철조망까지 찼는데도 이 여자가 그냥 또 뛰쳐나가는 거예요. 왜? 예? 미스터 킴이 그리워서. 예. 그런데 이 고멜은 미스터 킴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미스터 박, 미스터 최, 미스터 이, 미스터 유, 예? 미스터 정 막 너무너무 많아. 예.
그래가지고서 계속해서 나가고 나가고 어느 날 보니까 또 배가 불러 들어왔네. 예? 벌써 남의 나 애를 벌써 임신해 가지고 온 거야. 예. 하나님 어떡합니까? 아니야. 그 애를 네 자식으로 받아들여라. 그래서 그 자식마저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정도 지저분한 여자라면은 자기 남편 호세아에 대해서 고맙게 여겨야 되는데 애 낳고 또 나갔어. 어떤 포주가 이 여자를 사가지고서 그래서 창녀촌에 내어놓았는데 아주 헐값에 산 거야. 호세아가 가보니까 이미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그래서 자기 아내를 데려오려니까 아니야 그 여자는 내가 돈 주고 산 여자니까 돈 내라고. 그래서 호세아가 돈을 지불하고 그 버려진 창녀를 자기 다시 데려와서 데리고 살잖아요. 예. 호세아가 물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바로 너희를 향한 사랑이 이런 사랑이야. 예.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다고. 우리가 여러분 도저히 우리는 이걸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오늘 여러분 이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삶에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안 주실 것이 없습니다. 어려움 당할 때에 꼭 이 말씀 기억하세요. 아들까지 주셨는데 따라합시다. 아들까지 주셨는데 뭘 안 주실까? 믿습니까? 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넉넉한 사랑이에요. 자, 37절 봅시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네. 저는 여기에서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는 이 원뜻을 찾기 위해서 원어를 들여다봤어요. 원어를 들여다보니까 히페르니카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게 두 단어예요. 두 단어. 히페르와 니카오가 이렇게 복합되어 있어요. 그 히페르가 뭐냐? 위에, 무엇, 위에라는 뜻이고 그 다음 니카오는 정복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정복 위에 있다는 거야. 예. 정복하고 또 그 위에 또 정복. 예. 뭐든지 정복 위에 있는.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다고. 넉넉히 정복한다. 넉넉히 이긴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겨우 이기는 게 아니에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에 얼마나 생명의 위협을 당합니까? 예. 그럴 때에 마틴 루터는 자기가 자기 서재에서 이렇게 외쳤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 그러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예. 현재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요셉이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지만은 노예로 끝났습니까? 애굽 총리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들어가면 즉사하는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인생 끝났습니까? 바벨론의 총리 되었습니다. 넉넉히 이긴다니까요. 어떻게 넉넉히 이기는가? 예? 고린도서 4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자 보세요. 우겨쌈을 당하는 일이 있어요. 망하지 않아요. 답답한 일 만나요. 망하지 않아요. 박해를 받아도 망하지 않아요. 거꾸러뜨림 당해도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광풍을 만나죠. 별별 일들을 우리가 다 경험하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분명한 확신 하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따라 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승리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하게 이깁니다. 왜요? 여러 가지 문제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 문제 위에 있다니까.
예?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고 어떤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끊을 수 없는 사랑.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진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예? 그렇게 말했죠. 그 다음에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으리라. 자, 우리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도전들이 지금 17가지가 적혀 있어요. 예, 17가지는 뭐 더 이상 있겠죠. 있지만은 어? 뭐 함축해서 적어놓은 거예요.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 심지어 우리가 천리만리 하나님 떠나도 하나님 찾아옵니다. 믿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요나가 바다 깊은 물고기 뱃속에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거기서 건져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분 끊을 수가 없다니까. 우리가 천번만번 하나님 떠나보세요. 천지 개벽돼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아요. 예.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예.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느냐 하면은 내게 나타난 결과로 사랑을 판단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가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 하다가 보니까 자녀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가정도 평안하니까 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이렇게 결과가 좋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결과가 안 좋으면은 뭐 살아가는 일이나 자식 문제나 뭐 사업이나 뭐 하는 게 안 돼요. 몸은 그냥 만신, 막 그냥 다 깨어지고. 에?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 사랑이 떠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아세요? 사랑의 기준이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 사랑의 기준을 내 중심으로 판단하면은 안 됩니다. 사랑에 대한 판단은 딱 한 가지예요. 그것은 피로 결정 확신하는 거예요. 피로. 믿습니까? 예. 피는 속이지 않아요. 피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가 있으면 이 사랑은 변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예. 그런데 만약에 내 삶의 결과를 보고 판단한다면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정의는 74억 개가 됩니다. 사람마다 틀리거든요. 지금 지구상의 인구가 74억이에요. 그들이 사랑을, 하나님 사랑을 설명하라 하면 74억 개의 사랑의 결론이 나와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입니다. 사랑은 하나예요. 피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귀한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귀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래전에 제가 한번 이 얘기를 드렸습니다만은 1.4 후퇴 때에 미군이 후퇴하는 중에 강원도 쪽으로 오다가 어느 눈밭에서 골짜기에서 애 울음소리가 들려졌어요. 한참 눈이 그냥 펑펑 쏟아지고 있는데 어디선가 애 울음소리가 있어서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눈 속에서 소리가 나서 헤쳐보니까 세상에 빨갛은 엄마가 그 애를 낳아가지고 자기 옷을 가지고 애를 싼 거예요. 싸가지고 요 심장에다가 애를 딱 품고 요렇게 해가지고서 엄마가 예, 죽었어요. 동사가 돼서 예, 죽은 거예요. 그 미군이 그 이제 그 어머니를 예, 그 길 옆에 양기 바른 곳에다가 요렇게 자그만하게 묻어주고 이 아이를 이제 데려서 군에서 입양을 해가지고 그래서 미국으로 데려 키웠어요.
이 아이가 자꾸 크면서 엄마하고 자기하고 다른 거예요. 그 자꾸 물어봅니다. 엄마, 왜 달라? 난 누구야?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아버지가 어느 날 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이제는 알아들을 만하니까. 예. 그래서 아빠가 한국에 전쟁이 있을 때에 이만큼 저만큼 해서 이렇게 후퇴하는 중에 너희 엄마를 보았다. 엄마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그 옷을 다 벗어가지고 너를 감싸고, 그 너는 겨우 살았지만은 엄마는 옷을 다 벗었기 때문에 그 눈밭에서 얼어서 돌아가셨지. 예. 그렇게 이 얘기를 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세월이 좀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애가 그 아버지와 함께 한국을 찾아 나왔어요. 예. 그 이제 이분은 그 저기 자기가 묻은 자리를 아니까 이렇게 이제 주소를 가지고 찾아서 조그마한 무덤을 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바로 너 엄마의 무덤이라고. 그랬더니 이 애가, 이 어린애가 말이요, 한참 서 있더니 옷을 벗는 거예요. 옷을 벗어가지고서 그 무덤을 덮는 거예요. 양말까지 다 벗어, 홀랑 벗었어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엄마, 얼마나 추웠어? 엄마, 얼마나 추웠어? 엄마, 엄마는 나 때문에 죽었어 하면서 그렇게 어느끼더라는 거야. 이게 엄마의 사랑이거든요. 여러분, 십자가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거 아닙니까? 예.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 예. 간단합니다. 피예요. 피가 여러분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어디 있는가 볼까요? 로마서 5장 8절 보세요. 우리가 아직, 자,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멸망의 존재일 때, 우리가 저주의 존재에 있을 때, 우리가 지옥 갈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예, 그 죽으심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뭐라고요? 죽으심이에요. 피라니까. 피 흘려 죽으신 것이 사랑의 증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피가 여러분 가슴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확증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생활에 어려움이 있다고, 사랑에 대해서, 또 내 가정에 문제가 있다고, 내 인생의 앞길에 문제가 있다고 하나님 사랑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네, 변함없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이 한 주간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